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 물건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직종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라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30만 원 빌려주면 6일 뒤에 50만 원 갚는 건데 이거 한두 번만 하시면 원하시는 금액 나온다 이렇게 말해서? 불법 사금융업체는 A씨의 통장을 받아 범죄에 이용했고 대포통장 개설로 신고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습니다. 또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예시로 어떤 여자애를 보내줬는데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 모르는 여자애의 나체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이후 A씨는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고 업체 일당들이 검거될 때까지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2,884건입니다. 2년 전 1,350건보다 24.5% 늘어난 겁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와 스토킹 처벌법, 폭력 행위 처벌법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 행위,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불법 사금융 접근 경로 단속도 강화합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한 만큼 온라인 포털사에 광고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불법 사금융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할 시 이자 관련 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협박 등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겪는 경우 불법업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 문자 등 대화 내역을 확보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